예당 엔터테인먼트 변두섭 회장의 별세 소식이 연예계에서는 큰 별이 졌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중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온 고인의 사망 소식, 자세한 내용을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 변두섭 회장의 사망 소식, 사인이 어떤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던 변두섭 예당 컴퍼니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변 회장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타살로 볼 만한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경찰은 변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결론 짓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예, 고인에 대해서 사인에 조금 의견들이 엇갈렸습니다. 네. 과로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고인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 예당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과로사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사인을 둘러싼 궁금증이 이어졌는데요. 예. 하지만 경찰은 자살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변 회장은 최근까지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겨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당 컴퍼니는 그저께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서 변두섭 회장은 최근까지 소속 가수들의 앨범 제작과 러시아 유전 사업을 직접 챙기며 왕성하게 활동했다며 고인이 구상하고 이루려는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전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 고인의 뜻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네요. 네. 예, 생전 고 변두섭 회장 어떤 분이었는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고인은 1980년 음악다방의 DJ로 일을 하다가 1982년 음반기획사 예당기획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예당기획에는 가수 양수경과 최성수, 박강성, 조덕배 등 네로라는 가수들이 다수 소속돼 있었는데요. 네. 이후 변 회장은 예당 음향을 설립하고 매니지먼트를 넘어 음반 제작 및 유통까지 겸하면서 사업을 다각화시켰습니다. 당시 서태지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듀스, 룰라, 솔리드와 잭스키스, 진우션, 이승철과 이정현 등 199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변 회장의 회사를 통해 음반을 만들고 유통시켰는데요. 예. 월드스타 싸이의 신인 시절 매니지먼트를 맡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임재범과 알리를 비롯해 조관우와 국화스텐, 그리고 아이돌 그룹 시크라운 등을 보유한 연예계의 큰 손이었습니다. 네, 정말 쟁쟁한 스타들이 많았네요. 네. 예, 이후에는 가요계를 넘어서요. 또 영화와 방송계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었죠. 예, 맞습니다. 1990년대는 가요계를 중심으로 연예계가 똘똘 뭉쳤었는데요. 하지만 2000년대 디지털 음원 시대가 열리면서 음반 시장은 침체기를 맞게 됐습니다. 음반 사업을 주력으로 삼던 예당은 위기에 처했는데요. 하지만 2001년 1월 예당 엔터테인먼트가 코스닥에 상장되면서 고인은 사업 범위를 넓혀 드라마와 게임 제작 등에도 관여했습니다. 당시 톱스타인 최지우와 김하늘, 황정민, 최수종, 장진영 등을 영입해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렸는데요. 이외에도 영화 올드보이와 댄서의 순정, 가문의 위기 등에 투자하며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예, 고인이 또 가수 양수경 씨의 남편으로도 유명했잖아요. 네네. 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연예기획사에 소속되어 있던 가수 양수경 씨와 지난 1998년 결혼한 후 슬하에 일남 일녀를 두었습니다. 1988년 일집 떠나는 마음으로 데뷔한 양수경 씨는 남편의 든든한 지원 아래 한국을 넘어 1990년 일본 MTV 10대 가수 가요제 신인상, NHK TV 신인상 등을 받으며 원조 한류스타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사랑은 차가운 요,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등의 힌트곡을 냈지만 1999년 앨범 후회를 발표한 후 연예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고인을 기리는 연예계의 이런 추모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다고요? 네, 고인이 연예계에서 무려 30년 넘게 활동한 만큼 고인을 추모하는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가수 이승철 씨는 4일 자신의 SNS에 오직 너뿐인 나를과 너의 곁으로 일본 OST 사요나라를 만들어주신 가요계 큰 형님이셨는데 이렇게 일찍 저희 곁을 떠나시다니요. 형님은 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습니다. 부디 하늘 아래에서 편히 쉬시길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룹 룰라 출신 이상민 씨 역시 룰라에게 큰 힘이 돼주시고 저를 인정해주시고 제가 믿을 때 모든 면에서 도와주셨던 회장님께 전 이제 어떻게 보답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예당에 소속된 가수 알리는 트위터를 통해 제게 많은 죄가 있나 봅니다. 오늘 어떻게 노래해야 할까요? 라며 항상 새벽까지 회사에서 일하시던 회장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일정 마치고 뵈러 가겠습니다.
제일 먼저 달려갔어야 하는데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요. 고인이 운영하던 예당 컴퍼니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여전히 이 회사에는 임재범, 알리, 그리고 조관우 등 쟁쟁한 가수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네. 게다가 고인은 또 다른 상장사인 테라리소스의 대표로도 재직 중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당 측은 예당 컴퍼니와 자회사 테라리소스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었다며 예당 컴퍼니는 최근 강상돈 CJ&M 일본 대표를 엔터테인먼트 사업부 총괄 대표로 선임해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해왔고 테라리소스 역시 국내 자원산업 전문가들로 경영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영상의 공백기는 전혀 없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예당 컴퍼니의 음악 명가로서의 부활과 중소기업의 해외 자원개발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기해 반드시 이룰 것을 약속드린다고 굳은 의지를 밝히기도 했죠. 예,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며 뛰어난 실력의 뮤지션들을 발굴해냈던 고 변두섭 회장. 고인은 세상을 떠났지만 고인이 대중문화계에 남긴 발자취들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한국 안진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